자, 윤성빈 씨가 스켈레톤으로 세계를 제패하셨는데 생애 첫 우승 후에 우승은 했는데 좀 난감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목이 워낙 불모지였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입상을 하니까 이제 1등 하면은 그 나라 국가를 틀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게. 항상 잘하던 국가 뭐 예를 들면 그렇지, 독일, 미국, 독일, 러시아, 뭐 독일, 캐나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예상 밖이라. 네, 예상 밖이라. 그래서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급하게 다운 받아가지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4절까지 다 돼, 통으로 다 되어 있는. 4절까지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가면은 뭐 선수들은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오는데 이제 1절이 끝났어요. 저는 알잖아요. 저만 알잖아요. 다시 그대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협회 관계자가 모르니까 1절에서 끊질 못하는 거지. 그렇죠. 언제 끊을까?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 이제 친한 선수가 옆에 2등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야 이거 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물어보겠지. 다른 나라 국가 선수가 끝났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3절까지는 안 듣고 2절까지만 듣고 멈췄어요. 또 해프닝이 있었네. 예. 자, 피지컬 최강자 윤성빈 씨. 은퇴 후에 오히려 근육량이 더 늘었다고요? 네, 예, 종목 특성상 원래 상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체 때문에? 하체만 해야 돼요? 그렇지. 네, 하체 운동만. 이제 은퇴하고는 거울을 보면은 너무 여기 왜서 한 거야? 약간 잘못됐어요. 비율이. 아, 진짜 그때는 뭐 선수 때리지 않았어요. 약간 항아리 바지처럼 몸이 항아리 항아리 형태. 그거 있잖아, 신화라고 그러지. 항아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시작했죠, 은퇴하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빵빵한데 여기도 이제 발렛을 맞추는구나. 그쵸. 상하체 비율을 이제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울 볼 맛도 좀 나고 그런 거죠. 네. 그럼 근육량은 지금 어느 정도? 한 5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육이요? 네, 50kg 정도. 와, 근육이 50kg? 체지방. 네. 체지방 얼마나 돼요? 체지방. 체지방은 사실 10% 이상은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로? 네. 지금도? 네. 은퇴해서도? 대단하다. 그래, 그래.